때 웅변 대회에 나갔었는데 아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1등을 하자마자 다음 날인가 어머니께 연락이 온 거예요. 소리 연구소라는 데서. 소리 연구소.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아, 웅변 대회에서 들었구나.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연구를 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소리가 독특하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노래자랑 같은 것도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당근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그 당시에 누가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제가 나가서 최우수상은 못 받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누가 잘하나에서 뭐 부르셨어요? 그럼 그때? 불어라 은필이? 그런 불어라 은필이란 동료가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얼필 그때 연습 해서 아직까지도. 아직도 기억이 다 나세요? 그럼요. 아우 지겨워. 아직 그 곡이랑 화해를 못 하셨나 보다. 멜로디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불어라 은필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기 우리 VCR이 있을걸? 제 어렸을 때 모습. 아, 저희 여기 VCR 못 보거든요. VCR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VCR 보시죠, 그거 어디. 어디 보라는 얘기야, 지금. 녹음 테이프 어디 있어요? 예, 요겁니다. 어머. 예, 요게 그때. 1972년 누가 잘하나 연말 결선. 여러분 기대되시죠?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출발점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트로피입니다. 이야. 어머님은 노래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잘하셨죠. 네. 어머님은 노래만 잘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감성소녀라서 시도 굉장히 많이 외우시고 그 당시에 이런 말씀하신 게 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엄마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릴케의 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게 여고 시절을 보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하루하루 생활이 제 눈에 비쳤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투덜투덜거리시는 적이 많았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어머니 자기의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자기 지금 그 느낌을 아마 설거지를 하시면서 푸나 봐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뒤에서 다 들리죠. 그렇게 하고 설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손을 잡고 밑에 있는 작은 공원에 데려가셔서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한 남자에게 종속돼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멋진 음악을 해서 세계를 돌면서 만인의 연인이 돼야 돼. 음악으로. 그게 너가 할 일이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너가 할 일이라고. 그 얘기를 정말 매일 저녁 들었어요. 매일 저녁.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들으면서 어머니가 되게 좀 웃기게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 모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